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네,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KB증권 김효진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은 며칠 전에 섭외를 하긴 했는데 네. 나오시기로 이렇게 장 빠질지는 모르고 섭외했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모시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차분하게 해석을 좀 해주세요. 오늘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뭐 말을 되게 잘하거나 전략을 굉장히 잘 짜거나 그런 유형은 저는 좀 아니라고 사실은 생각하는데 네. 오늘은 상당히 좀 버벅거리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돼요. 왜요? 평소와 다르게? 보통은 이제 제 이렇게 분야인 이제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제 해설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밀리기도 했고 5시 정도에 이제 북한 관련 속보가 뜨면서 네. 좀 더 밀렸죠? 정신은 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 정신이 중요한 건 아니죠. 예. 네. 지금 일단 북한 관련 이야기를 제 분야가 아니어서 저도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한데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지금까지 그냥 팩트만 말씀을 드리고 숫자 변동만 말씀드리고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5시 좀 전이었죠. 그 국정원에서 권력이 김여정 뭐라고 불러야지 되지? 예. 시에게 예. 일부 권력 이양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고 저희도 이게 뭐지? 김여정 권력 이양 관련 이야기들은 지난번에 남북국 통화 사무소 대화 네, 예. 대화 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도 일부 외신에서 나오긴 했었죠. 그래서 그런 뉴스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좀 급작스럽게 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제가 나오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6시 정도까지 뭐 NDF 그러니까 한국의 역외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국의 CDS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은 24시간 거래가 되기도,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면 안 되고, 열려는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장 먼저 확인하는데. 환율이 좀 역외에서 올랐다면서요? 올랐는데 지금 한 86원 정도 마무리를 했다가 1190원, 그러니까 4원 정도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1180원, 88원, 87원. 그러니까 조금 내려가나 보네요. 예, 조금 예. 뭐, 안정된 것도 아니고 아주 튄 것도 아니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사실은 3, 4원 튄 거를 보면은 이거를 외환시장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아직 1시간 반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판단하기는 좀 이르긴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사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환율의 움직임이다라고 외환시장만 놓고 보면 네. 일단 깜짝 보통, 놀라서 잠깐 튀긴 했는데 네. 보통 이전에 저희도 이런 이벤트들이 있으면 뭐 그 일중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네. 그리고 뭐 천하나 뭐 여러 가지 좀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그 날은 뭐 한 10여 원, 몇 원 정도 상승을 하고 그 이후날에는 바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예, 흐름 예. 아니면 장중에 조금 움직였다가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흐름들. 그러니까 영향이 정말로 되게 단기적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럴 거다라는 식의 코멘트를 저희도 지난 4월이었던 것 같아요. 코멘트를 예. 했었는데 이번 오늘 밤사이 나오는 뉴스들을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의 반응은 그렇게 격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영어로 된 기사나 보통 일본이나 중국에서 먼저들 뉴스가 역설적으로도 한국보다 더 먼저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어나 일본어로 기사를 검색해 봤을 때는 그렇게 비중 있게 아직은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볍진 않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세습제랄까요? 계속 그렇게 권력
통치 방법을 유지를 해오다가 네. 권력 이양이 되었건 권력 분산이 되었건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하게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혹시 일단, 유고가 아닐지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 불안을 야기할 테니까 루머들도 있었고 걱정들도 있었던 만큼 그런 이야기들은 나오고 관련 주식들도 움직일 만한 상황이지만 전체 한국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이후에 미국 선물, 주가 선물 같은 것들도 만약에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좀 밀렸었어야 될 것 같은데 변동은 일단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되는 선물, 우리 코스피 선물? 네, 미국 선물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뉴스는 조금 더 나오는 소식들을 네. 지켜보기로 하고요. 연준의 의사로 공개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잠깐 흔들렸고 그 영향을 우리가 그 영향 때문에 이렇게 다 빠진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거 장축반에 영향을 줬는데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되는지 오늘 주식이 시작은 사실 그렇게 스타트는 나쁘진 않았는데 네. 이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없이 이렇게 사실 가장 기분이 그랬죠. 안 좋은 모양이라 예. 이렇게 쭉 밀려서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저희 회사의 해석도 있고 다른 데 해석도 이렇게 있습니다. 다양한데 오늘은 제가 좀 다 시니컬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진짜 그것 때문인가? 진짜 그럴 만한 이유였을까? 를 좀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네. 일단 오늘 시장이 주식 시장이 조정받은 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유를 많이 언급하고 저도 떠올릴 수 있는 건 세 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젯밤에 공개되었던 FOMC 의사록에서 예. 좀 더 완화적인 경기에 좀 더 친화,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연준의 모습을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는데 기대에는 좀 못 미치지 않았나 라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연준이 무슨 생각 내지는 무슨 이야기를 할 걸로 혹시 기대하고 있었어요? 뭐 일드 커브 컨트롤에 대해서도 우리 정말로 할 거다라든지 아니면 추가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든지 그때가 한참 경기 다시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었던 시기죠?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죠. 근데 예. 그 기대에는 못 미쳤다라는 게 하나가 요인이 있을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아까 박재영 사장님도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미 대선 후보하고 격차가 아주 소폭이지만 좀 줄고 있어요. 근데 이게 트럼프가 되면 주가에 안 좋고 바이든이 되면 좋다 이게 아니라 네. 투자는 불확실성을 늘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느 쪽 하나라도 해야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대로 바이든 후보가 이렇게 쭉 가나 보다라고 해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네.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면 전략에도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조금이나마 좀 상승했다라는 점들도 예. 악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저는 이것보다는 한국의 국내 코로나 관련이 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 한국 내에서도 재확산되고 그 보건 전문가분들은 가을이 되면 네. 다시 2차 팬데믹이 올 수 있다라는 경고들을 코로나가 맨 처음 터졌을 때부터 많이들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짠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마 투심을 위축시키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스탠스는 뭐 좀 바뀐 게 있어요. 연준이라고 하면 대개는 평소에는 잘 있다가 시장이 위기에 빠지면 어디선가 나타와서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 다 해서 시장 다 살려놓고 네. 다시 또 나가서 기다리고 굉장히 듬직한 언제부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네. 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는 그렇게 그냥 떠올릴 수 있는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기자님 질문 주신 대로 정말로 연준이 실망스러운 그런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는지 코로나는 정말로 2차 팬데믹을 얼마큼 걱정해야 되는 건지 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차근차근 밟아봐야지 될 것 같고요. 예. 첫 번째 연준의 실망감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가 지수는 어제 0.5% 이렇게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최고치. 네. 예, 그랬죠. 미국의 국채 금리는 0.4% 뭐 초반까지 내려갔던 거에 비하면 상승을 했지만 0.6% 초반대. 네. 뭐 20BP 올랐다고 올랐잖아요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전에 코로나19 이전에 1.5%에서 이렇게 급락했던 거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3분의 1 정도인가요? 예. 예. 거기 아주 낮은 금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 네.
미국의 경제는 지표가 좋아지는 탄력은 둔화되고 있긴 한데 다시 이게 거꾸로 가냐 그거는 아닌 상황. 예.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여전히 이제 4만 명, 그래서 작지 않은 숫자이죠. 하지만 7만 명 일별로 7만 명이 왔다 갔다 했던 거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수그러드나봐라고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연준이 굉장히 이건 연준에서도 이제 뭐 포워드 가이던스니 뭐니 해서 커뮤니케이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쉽게 말하면 시장과의 밀당을 통해서 기준금리는 이미 제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금융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정책의 한 툴로 사용하자. 네. 버냉키 의장부터 했던 변화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든 게 아주 쫙쫙쫙 뻗어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할 상황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이고요. 네. 네,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으니 약간은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뜨뜻미지근하게 보이는 연준의 태도가 저는 일반적일 수 있다? 네. 오히려 자연스럽다 그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이것 때문에 한국 주가가 더 안 그래도 조금 코로나도 있고 모두에서 타이밍이 너무 오늘 그게 꼭 오늘이었어야 될까 대해서는 아쉬움은 남지만 그게 주가가 이렇게 거의 4% 가까이 급락하게 된 되게 중요한 축일까 하는 약간 의문이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연준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뭐 물가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큰 축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가 뭘 하나 준비, 이 저물가 그리고 새로운 통화 환경에 대해 통화 정책 환경에 대해서 새로운 틀을 정립하겠다. 올해 여름쯤 내보내겠다. 그건 예전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그 발표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발표가? 네, 다가오고 있는데 평균 물가 목표 뭐 이런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빅 이벤트랄까요? 그래도 그 작지 않은 변화가 앞서 있는데 이번 달, 지난달 FOMC에서 그럼 뭘 얼마나 이렇게 막 그거 예고편을 했어야 하는 거지? 네. 예, 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래, 뭐 연준이 뭐 매번 그렇게 뭐 선물 있어야 되나? 특히 경기 괜찮으면 연준도 가만히 있는 거지? 라는 게 일반적인데 지난달 7월은 미국 에서도 이제 약발도 다 돼가고 다시 추가 확산도 되어가고 연준에서도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책은 특별히 없으니 뭐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신 듯해요. 그럴 수도 있다. 네. 그 자연스러운 범위 안에 있다고 보시는군요. 네. 예. 저는 일단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네. 이 앞으로 경제 지표의 회복 속도가 탄력이 모멘텀이라고 할 수 예. 있죠. 모멘텀은 줄어요. 그거는 지금 미국에서도 추가적인 정책 확대, 그러니까 양당 간의 합의가 약간 이렇게 삐걱삐걱 네,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한국도 뭐 그 외식하면 뭔가 보전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코로나19 재확산되면서 오히려 다 스탑해야 되는 그런 상황. 예. 그래서 지원 정책들이 막 재정 확대가 막 가열차게 일어났던 거에 비해서는 한 발 주춤한 것은 맞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경제 지표라는 것도 한 30% 훅 깎아먹어서 그 다음 달에 한 20%는 그냥 약간 두어도 약간의 정상화만 돼도 20, 30%는 또 훅 튈 수가 있잖아요. 주식으로 따지면 낙폭과대랑 네, 똑같은 네. 겁니다. 네. 그런데 낙폭과대주가 이전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주가가 회복되는데 거기서도 계속 치고 올라가기는 힘들죠. 새로운 재료가 그렇죠. 있어야지 되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경제 지표들이 막 전월비 막 20%, 30%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 오히려 한 달, 두 달 정도는 뒤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전월비 뭐 1% 예전에 비하면 그렇게 나쁜 숫자는 아닌데 하도 마이너스 30, 플러스 30 이런 네. 걸 보다 보니 별로네. 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네. 여기에 대비해서 연준이 만약에 경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글쎄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정말 연준 정책에 되게 실망을 했다면 어제 금리는 더 상승했었어야 됐을 것 같고요. 장중에. 국채, 네, 미국 금리가 국채 금 발행도 되게 늘어난다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연준이 뜨뜻미지근한다면 금리는 더 튀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에서도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조금씩 조금씩 불안하던 차에 뭔가 그냥 이슈와 핑계를 하나 찾아낸 것 같은 느낌도 좀 든다는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그 저희가 차익 실현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예. 차익 실현이라는 거는 단순히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은 전 잘 모르겠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많이 올랐는데 더 좋으면 더 오르겠죠. 예, 근데 차익 실현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지표의 모멘텀이 변화가 있으면. 이게 다시 둔화, 다시 재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쭉 치고 올라가 어떻게 맨날 100점을 맞겠어요. 예. 기저효과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거기 그런 모멘텀에 주식은 분명히 영향을 받는데 경제는 뒤로 백할 가능성은 저는 지금은 크지는 않다고 보지만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각도는 확실히 좀 주춤할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차익 실현 그런 배경에서 이런 연준 또 코로나 재확산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다시 리스크 좋은 것보다는 리스크 요인들이 좀 크게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연준에 대해서는 실망은 할 수는 있지만 스탠스의 변화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슈? 네. 코로나 이슈가 우리나라만 이렇게 특히 더 빠진 건 그 차이일 듯한데요. 지금 그래서 오기 전에 코로나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쭉 다시 한번 하고 왔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숫자는 어제까지의 숫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제까지의 숫자를 WHO에서 발표를 해서 그거를 제가 보고 왔거든요. 한국은 288명인가요? 예, 발표가 새로 났고요. 하나, 둘, 세 그룹 혹은 네 그룹 정도로 지금 국가군이 나뉘어져 있어요. 예. 일단 좋은 것부터 얘기할까요? 러시아나 미국 같이 감염자 수가 줄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던 국가들 중에서 러시아와 미국은 감염자 수 증가 속도가 줄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으로 해서 한 7월 말 그 정도에 한 7만 명까지 주식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악재로 반영하진 않았지만 일별 숫자로 보면 7만 명까지 갔다가 지금 일별로 한 5만 명, 4만 명에서 이렇게 차트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 러시아도 굉장히 가파르게 감염자 수가 계속해서 늘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꽤나 많이 내려오니까 감염자 수 증가 속도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좀 아직도 안타까운 국가들은 인디아,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은 이렇게 호전이 되지 못하고 브라질만 해도 조금은 호전이 됐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늘고 있는 그래서 어떡하지 좀 걱정이네 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이고요. 지금 감염자 수가 2월, 3월, 4월까지 늘었다가 다시 100명대 혹은 한국 같으면은 20명, 30명대로 이렇게 유의미하게 굉장히 줄었다가 예. 다시 이거 다시 재확산인가라고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하고 있는 국가들이 한국, 스페인, 독일 같은 국가들입니다. 불안불안. 잘했으나 불안불안.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20, 30명 단자리까지도 떨어졌다가. 때가 있었으니까요. 예. 그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200명, 300명 가까이 가는 숫자로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막 8만 명도 나오고 9만 명도 나오고 10만 명도 넘게 감염자 수가 증가했었거든요. 그러다가 100대, 뭐 200명, 300명 한국에 비하면 숫자가 많지만 예전에 그 국가의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에 비해서는 호전이 되었다가 네. 최근에는 1,000명 혹은 2,000명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훨씬 낮지만 2, 300명으로 줄었던 것에 대비하면 뭐 10배 혹은 배로 하니까 되게 많게 느껴져요. 그러네요. 예. 2, 3,000명 이렇게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독일, 프랑스도 일별로 이게 격차가 이제 워낙 커서 그렇긴 한데 이렇게 이동 평균을 해서 보면은 조금 늘기는 늘어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늘어난 것도 문제이지만 유럽에 한 달 한 전 한 20여일 전만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미국 그리고
일부 인도 같은 그런 브라질 이렇게 일부 국가들에선 안타깝지만 그 국가들을 제외하면 굉장히 뭐 이제 통제가 조금 대나무다라고 예. 있는 상하고 상황이었는데 최근 한 2주 전서부터는 유럽도 슬금슬금 올라오네 한국도 늘어나네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분류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평균으로 해서 몇만 명 이렇게 늘어났다가 다시 숫자를 보니까 한 30명 정도로도 줄었던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1,000명 평균적으로 예. 8월 이후엔 1,000명에서 이제 왔다 갔다 확진자 수가 일별로 지금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있어서는 2차 팬데믹이 오면은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안 온다 우리가 이러다가도 다시 줄일 수 있다면 예. 걱정을 안 할 텐데 아마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뭔가 과거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나 보다. 확진자 숫자도 새롭고 그래서 뭔가 이게 확진자 숫자가 이웃나라 일본 비슷하게 늘어나면 그러면 경제에는 어떤 영향,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일단 놀랍고 불쾌하긴 한데 그건 감정의 문제고 실제로 그게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를 미리 좀 부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만 예상을 하고 또는 각오를 하고 또 대비를 해야 네. 그게 이제 대응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건 좀 궁금하더군요. 그런 게 현실화되지 않으면 다행인데. 네. 예. 않으면 다행이지만 지금 그래서 글로벌 제가 국가들을 오랜만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쭉쭉 한번 짚어드렸는데 안타까운 거는 한국을 포함해서 유럽의 일부 국가, 일본도요. 그래서 그 국가들에서 다시 뭐 봄에 비해서는 낮다고는 하지만 예. 아주 좀 잘 통제되는 것처럼 저희가 좀 안심을 했던 5월이나 6월에 대비해서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경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회복을 하고 이거 이러다가 진짜 V자로 쭉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긍정적인 시각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주가가 실제로 그렇게 네네. 움직이기도 했고요. 예. 그런 기대를 반영하면서 움직이기도 했고요. 근데 역시 이게 한 번에는 좀 회복은 다 이렇게 이게 팬데믹이 종식되기 이전에 백신이 나오기 이전엔 정말 힘든가 봐. 그래서 다시 한번 실망할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데이터 코로나19의 추이를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거의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감염자 수가 나타나고 있었던 미국에서 그나마 감염자 수가 다시 좀 줄고 있다라는 점. 예. 그리고 중국의 통계에 대해서는 말은 많아요. 말은 많지만 중국은 여전히 100명 이하, 40명, 그것도 국내 감염자는 아니고 이제 외부에서 유입된 그런 감염자들만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은 봄은 그냥 무차별이었잖아요. 다. 네. 예. 4월달 뭐 예. 이럴 때 예. 3월달, 그리고 4월달. 5월, 6월도 돌아보면 남미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저 남아메리카 그쪽은 좀 굉장히 위험했지만 아시아권이나 유럽은 이제 조금 잡혀 들어가는 상황.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또 순서가 바뀌어서 바뀌기는 했지만 전체 글로벌로 더해 봤을 때는 더 늘어나지는 않고 한 1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예. 근데 더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저 이외에도 다른 분들이 감염자 수도 중요한데 사망자 수가 경제의 락다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분기점이기 때문에 사망자 수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6천 명, 5천 명, 6천 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요? 전 세계요. 전 세계가 네, 일별로. 예, 예. 이 숫자는 5월 정도가 그러니까 락다운을 하고 직후에 사망자 수가 그래도 꽤 많이 줄어서 4천 명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요. 늘은 거긴 늘은 거예요. 네. 5천 명으로 어떤 날은 6천 명 이렇게 해서 좀 늘어나긴 한 건데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를 그려놓고 보면 감염자 수는 이렇게 늘어나다 지금 이제 이렇게 덜 늘어나고 있는 예, 최고치에서 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망자 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다가 꽤 많이 줄었다가 이제 조금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은 견뎌낼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머문다면 큰 변수는 아닌. 예, 그래서 경제도 주식이고 코로나가 재확산된다라는 건 안 좋죠. 네. 분명히 안 좋은데 이게 락다운은 워낙 경제를 한 방에 막 하루별로 GDP를 확확확확 깎아먹기 때문에 제 2차 팬데믹을 두려워하는 것도 여기서 그러면 락다운을 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변수거든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는 네. 다른 나라는 지난주 상황과 이번 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 그냥 그렇게 간다고 일단은 가정을 하고 제가 궁금한 건 오늘 특별하게 우리나라 주가가 더 많이 빠지고 최근에 더 흔들리는 이유가 아마 최근에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산세가 약간 이제 통제 못하는 쪽으로 넘어가면 우리나라는 처음 당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 안 한 상태니까 아, 네. 그거를 미리 겪었던 다른 나라들의 상황과 비교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안전벨트 메고 있어야 되는지가 물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만 예상을 할 수 있으니 혹시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어차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확산된다고 해서 해외 소비자들이 안 살 리는 없으니 별 영향 없다. 그것도 뭐 하나의 생각할 수 있는 스토리고요. 또 아니야 이런 변수가 있어 또 있을 수 있으니 잠시 쉬어갔다 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들어볼게요. 오직 홍삼만 알고 홍삼만 연구하는 강화도 인삼총각이 직접 기르고 판매합니다. 내 몸에 착한 홍삼. 그 어떤 첨가물도 없이 오직 홍삼으로만 특허받은 저온 대류 추출 기술로 맛과 영양을 잡았습니다. 100% 반품, 100% 무료 배송. 만족하지 못하시면 7일 이내 전액 환불합니다. 네이버 명예의 전당. 후기 만족도 99%로 검증된 품질. 유통 거품을 확 뺀 합리적인 거래 가격.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내 몸에 착한 홍삼. 배송 메시지에 3%를 입력하시면 추가 사은품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가족과 더 가까워진 요즘. 당신의 금연 생활은 안녕하신가요? 담배에 포함된 4천 종이 넘는 유해 성분은 아무리 씻고 열심히 관리해도 여전히 몸속에 남아있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진 당신의 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흡연으로 쌓인 유해 성분은 그대로 전달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금연을 결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결심을 위해 비리베르떼에서 단계적인 금연을 돕는 금연 보조제를 드립니다. 네이버에서 비리베르떼를 검색하시고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경제의 신과 함께 공익광고 캠페인. 네, KB증권 김효진 연구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은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된다는 가정을 하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는 또 산업구조가 좀 다르기도 하고 네. 주가의 상황도 다르기도 해서 쉽게 예측은 안 되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좀 더 우리나라는 더 빠지는 것 같으니 어찌 보면 또 과도한 걱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걱정해야 되는 이슈일 수도 있잖아요. 비슷한 사례가 혹시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잘 막다가 먼저 터져버린. 일단은 일본의 사례가 거의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감염자 수가 초반에 굉장히 급증했다가 네. 좀 안정된 한국만큼 사실 근데 방역을 굉장히 강하게 하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베 총리에게 되게 비판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한국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늦게 잠잠해졌다가 일간으로 해서 뭐 3, 40명까지도 줄어들었다가 국내 관광을 좀 내수가 너무 위축되었으니 네, 네. 국내 관광을 더 하자. 벚꽃 관광도 그랬죠. 예, 네. 라고 해서 그때보다 좀 뒤늦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지금 1,000명, 일평균 1,000명까지 이제 늘어난 상황이고 지금 늘어난 지가 6월 중순부터 늘기 시작해가지고 7월 말부터 지금까지 제가 평균해보니까 일평균 1,000명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6월 중순부터 뭐 한 20명 하다가 80명 하다가 120명 하다가 이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뭐 200 얼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한 달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늘어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만약 그거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보다 한 한두 달 앞선 이걸 앞섰다고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네. 안 앞섰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렇겠죠. 시간에. 당연히 미리 그래도 확인해보고 가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일본은 그런 코로나 19 확진자 수의 궤적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지표나 이런 거는 발표되기 좀
앞선 것 같긴 한데 한두 달이면 너무 우리랑 바로 앞서가는 거라서. 예, 그렇기도 하고 일본은 워낙 좀 소비세 인상 이후에 경제 지표들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터져서 좀 비교는 약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일본은 GDP에서 수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정도, 10에서 15% 정도 되고 한국은 또 50%다 보니 주식에 들어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아. 주식에 이제 한국은 수출하는 기업이 많고 일본은 그렇겠네요. 또 내수가 많으니까. 뭐 하이테크 기업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거는 그냥 제가 숫자만 뽑아봤어요. 네. 꼭 금융시장 반응이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지만 보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일본의 사례밖에 없어서, 그 확진자 수가 이제 2, 30명 하다 80명 되고 100명 되고 그 시점에 주가도 급락을 하고 엔화도 강세로 갔어요. 네. 엔화도 이거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일본은 불안하면 강세로 가기 때문에 강세로 가고 주가도 급락이 나타났는데, 한 딱 날짜를 찝을 순 없지만 일주일 이내에 그 불안이 좀 마무리가 됐어요. 확산에 대한 불안이? 확산은 계속됐고 코로나 확산은 계속됐고요. 금융시장의 반응이. 금융시장의 반응이 한 일주일을 가지 못했고 니케이 지수는 한 8%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 전에 급락하기 전 고점 대비 8% 정도 이제 하락을 했고, 엔화는 한 4% 정도 강세를 나타냈고요. 주식시장이 빨리 그 상황에 적응했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수 중심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제가 말을 되게 조심해서 하게 되는데, 보통은 뭐 불확실성이 반영됐다라고 하면서 코로나 상황, 인명과 관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화가 돼도 주가는 초반에 반응하고 그 악재를 다 반영했다라고 판단하면 다른 이슈로 눈을 돌리기도 하잖아요.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만 해도 확진자 수가 7만 명, 6만 명 계속해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 이전에도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신고가에 다다른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뭐 주가 반응이 똑같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그때에도 안정되었던 걸로 생각했던 일본에서 확진자 수가 재차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좀 하락을 한 다음에 이렇게 횡보하는 듯한 모습들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6월 중순, 6월 초까지의, 그러니까 3월 19일이 주식 저점이었죠. 글로벌 거의 주식 저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초까지 3월 19일을 뭐 1로 놓고 이렇게 어떤 지금 경로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서 그려봤어요. 이렇게 쭉 그려봤더니 6월 초까지 하면 미국이 거의 가장 상위권이었고요. 코스피도 좋았고요. 일본도 미국하고 똑같이 상위권이었었더라고요. 어떤 날은 일본, 미국보다도 더 좋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조정을 받고, 나쁘지는 않았는데 미국에 대비해서 이렇게 쳐주는 좀 흐름 최근에 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3월 19일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 주가가 어제 종가로 하면은 46% 올랐더라고요. 네, 진짜 많이 올랐네요. 46% 상승을 했고 니케이는 38%.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지만 최선두에 있는 미국만큼은 미국은 조금 못 따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주가가 조정받기 한 3일 전으로 돌아가 보면 한국이 미국 코스피가 S&P보다도 더 수익률이 좋았더라고요. 3월 바닥 대비? 네. 더 좋았었는데. 코스닥은 더 좋았? 네. 코스닥은 더 좋았고요. 네. 더 좋았는데 오늘 아마 하락, 오늘 미국장 보기는 봐야 되는데 오늘까지 하면 이제 미국하고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더 좋았던 이유를, 그럼 우리는 코로나 청정 국가였으니까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도 영향을 미쳤었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꽤 영향을 줬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이후에 글로벌 현상이, 글로벌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액티브하게 투자를 하고 라던 점이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른 나라보다 열기가 조금은 더 셌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일본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뺀다고 하더라도 일본 정도로 금융시장이 움직이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한 고점 대비해서 일본은 8% 빠진 이후에 네. 조금 이렇게 숨고르기랄까요? 이렇게 횡보를 하다 다시 아주 완만한 각도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는 것도 예. 저희가 지금 비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상황, 유일한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하나 빼먹고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연준을 이야기하면서 네. 실망은 할 수 있었지만 스탠스가 이렇게 그럼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한 거냐 매파로 변신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코로나도 국가별로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렸잖아요. 예. 다시 한국을 저희가 살고 있는 한국을 포함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재확산 된다라는 거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긴 한데. 한 달 전, 불과 3, 4주 전만 해도 백신이 이제 막 당장 오늘 나올 것 같은 그런 네. 뉴스 플로우들이 막 있었죠. 쏟아지고 예. 아 이제 좀 괜찮은가 봐라고 저희가 생각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백신 개발이 막 얘도 실패하고 쟤도 실패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한 10월 되면 나온다고 하더군요. 빠른 예, 거. 나온다고 네. 하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아 백신 개발은 그러면 다시 속도가 느려지고 있나? 그래서 좀 서치를 해보면 지금은 오히려 백신 개발보다도 백신이 미국 쪽에서는 내년 4월이나 6월쯤에는 보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개발은 약간은 기정사실화이고 아, 10월에 나왔고 보급을 언제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뭐 WHO가 되었건 교황청이 되었건 백신 민족주의 하면 될까. 개발은 이제 될 것이고 네. 이거를 누군가 어떤 한 국가에게만 쏠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모르겠어요.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수도 있지만 좋게 제가 해석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이후에 백신 개발 이후에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미국같이 백신 개발에 좀 그래도 앞을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국가들에서는 보급에 관한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중국은 올해 10월부터 이제 접종을 시작하겠다라고 네. 하는 뉴스 플로우들이 나오는 걸 보면 재확산은 분명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보급되기 전에 2차 팬데믹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큰 1918년대 사례인 것처럼 그게 가장 경제에서는 쥐약, 뭐 주식시장 예. 다 뭐 할 것 없이 다 이제 쥐약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한 달 전에는 백신 개발이 막 빠르게 했다가 지금은 갑자기 느려지고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도 저희가 한번 되새겨 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코로나의 확산 문제도 변수는 되지만 우리는 결국은 백신이 해결해 줄 거지 이러다가 갑자기 환자가 제로 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예상 안 했으니까 큰 틀 안에서는 예상했던 범위 안에 있다는 말씀인 듯하네요. 경제 지표를 주로 보시는 이코노미스트니까 그래서 아까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었어요. 다른 나라의 GDP 발표되는 거 보면 깜짝 놀라요. 예, 저는 당연히 많은 분들이 생전에는 못 봤던 수치겠죠. 연율이지만 막 30%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GDP가 1%라도 줄어들면 굉장히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경제성장률이 0.3%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막 요란하게 매스컴에서 발표할 때 야, 숫자 0.3이 뭐 저렇게 대단해? 라고 하면 그 숫자가 그렇지. 그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 0.3이 각자에게 경제 주체한테는 아주 아픈 숫자야. 라고 설명을 했는데 한 30%도 막 연율도 떨어지고 막 이런 숫자 나오면 저게 뭔가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겪지 않아도 됐던 상황인데 아마 코로나 확산되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 다른 나라의 전철을 또 밟는다면 우리에게도 나타나겠죠. 그래서 오늘 아니라고는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그 3단계 격상 네. 네. 이 중요한 것이 3단계는 지난번 그러니까 봄에 했던 거는 그래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도 아이들도 이제 학교도 못 가고 뭐 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반 직장인들은 회사의 권고가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이면 되는 상황이었고 네. 예. 그래서 GDP도 한국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마이너스 30이 사실 말이 되는 숫자 인가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숫자로만 네. 너무 과장된 건가? 숫자로만 그렇게 나오지. 그래서 락다운 정말 올스탑의 파괴력인 것 같아요. 네, 올스탑은 정말로 그래서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이게 성장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네. 하루하루씩 이제 살을 계속 깎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65분의 1씩 짝짝짝짝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하루 할 때마다 근데 그 365분의 1로 되진 않고 이제 훨씬 더 깎아요. 아예 멈춰버리니까 네.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치약이다. 공장이 멈추면 치약 생산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공장이 멈춰서 안 되면 그만큼이 전부 다 GDP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건지. 그런데 우리는 치약을 계속 쓸 수 있잖아요. 공장에 재고도 있고 집에 사놓은 것도 있고. 삶은 변화가 없잖아요. 치약만 놓고 보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치약 공장은 올 수도 치약 소비는 뭐 특별한 변화 없음. 이럴 때도 GDP는 치약 공장 올 수도 때문에 큰 마이너스로 나옵니까? 그렇다면 마이너스로 나오는 숫자만큼 막 그 비극적이지는 않을 듯해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일단 GDP는 정의상 생산된 한국과의 국민이 생산한 부가가치의 합이기 그렇죠. 때문에 생산을 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지키는 게 맞고요. 네. 치약만 너무 예를 조금 치약을 들어서 그런가? 근데 슈퍼마켓에는 재고가 있을 테니까 그냥 치약은 사쓸 수 있으니까 네. 좋은데 사서 쓸 수도 있으니까. 치약 공장에 계신 분들이 실직을 하죠. 근데 거기도 뭐 유보금도 네. 있을 테고 뭐 정부 지원금도 있을 테니 도라는 네. 갈 텐데 네. 도라는 가도 숫자는 그렇게 나오는 건가? 그러면 그냥 숫자만 저러려니 생각하면 되나? 안타깝게 실직도 하시고 그분들의 소비 그다음에 주거 안정성 이런 것들 예. 다 심각한 데미지를 입으니까 길어지면 그렇겠죠. 네, 길어지면. 그래서 이 락다운 하냐 안 하냐는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이고 네. 그리고 이 지속 기간 한 기업 항상 저희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로 보시니까 예. 상장된 기업의 재무제표도 그래도 보시고 몇 조를 벌었다든가 몇 천억 근데 예. 이게 돈이 사실은 되게 큰 돈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기업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이죠. 네, 물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큽니다만 네. 그렇진 않아서 빨리 좀 네. 그래서 맞죠. 그래서 주로 큰 회사들이 모여있는 주식시장의 영향은 좀 덜하다. 네. 심지어는 경쟁자가 문제가 됐으니 더 나아지기도 한다는 해석을 하기도 하는군요. 오늘은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방향으로의 상상을 좀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준에 대한 해석도 이런 해석 저런 해석 다 있을 수 있고 코로나 확산도 그렇고 그렇긴 한데 항상 우리는 또 기대는 또 기대대로 하고 바람은 바람대로 하고 또 대비는 또 대비대로 해야 되니까요. 좀 여쭤봤네요. 연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실망감 느낄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신다는 게 오늘의 요지였고요. 실망은 이미 했고요, 시장은. 네. 네, 실망은 했고 스탠스의 변화는 아니다. 시장이 실망한 네네네. 것도 이해는 되는데 똑같은 얘기인가요? 네. 뭐 아주 큰 일은 아닌가 네. 같아요 라는 알겠어요. 대선의 불확실성도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그런 탓이었겠거니 생각하자. 코로나 확산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의 주가 하락 이후에는 시장의 영향은 그리 큰 것 같지는 않더라. 그런 말씀 해주셨네요. 하필이면 내일이 금요일이고 북한 소식도 있고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또 미국장 한번 봐야죠. 미국장은 계속 그래도 튼튼한 것 같아요. 별도로 그냥 저 친구들은 네, 저러려니 생각해야 되나? 뭐 미국도 너무 올랐다. 차익 실현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예. 라는 경고들도 많은데 오늘도 선물은 이제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네. 게다가 역외 원달러 환율도 1188원으로 추가 상승을 하지도 않고 추가 하락도 하지도 않고 종가에서 2원 정도 오른 수준에서 88원? 네, 1188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마감가보다 한 1, 2원 정도 네, 올랐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잠깐 크게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군요. 네, 오늘은 여기서 저녁 라이브, 퇴근길 라이브를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또 이따가 9시에 미국장 열리기 전에 한번 또 다시 한번 뵙죠.